네, 안녕하세요. 오늘 머신러닝에 관련돼서 강연을 해보게 될 박종천, JC 팍이라고 합니다. 먼저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하는 내용이 여러분들 귀에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누군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개발을 좀 오래 했고요. 그래서 한글과 컴퓨터에서 아래 한글 개발을 했었고 미국에 건너가서 스타트업을 두개 정도 하다가 블리자드라는 게임사에서 오래 일을 했었고요. 그때 약간 그 공용 기술, 게임, 툴 여러 가지 개발을 12년 동안 오래오래 했습니다. 그때 그 스타크래프트의 한글 채팅도 제가 넣어서 대한민국 사람들의 생산성을 떨어뜨리는데 일조를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 너무 오래 있어서 이제 한국에 와서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넥슨이라는 글로벌 게임사에 옮겨서 이제 PC와 모바일 게이밍 플랫폼 같은 거를 몇년 개발했습니다. 이렇게 그 툴이나 플랫폼 쪽 일을 계속 하다가 약간 데이터와 머신러닝, 세상이 데이터와 머신러닝으로 계속 바뀌고 있구나 라는 걸좀 깨닫고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에 이직을 하게 되었고요. 거기에서는 광고 서비스 그룹을 새로 만들어서 갤럭시 전화기에 여러 가지 광고 관련된 기능들, 데이터, 머신러닝 그런 일을 몇 년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좀더 본격적으로 머신러닝이 세상에 좀더 많이 쓰여야 되는데 이거를 잘하고 있는 회사에서 다른 회사들을 좀 돕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해서 몰로코라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글로벌 유니콘 스타트업에 옮기게 되었고요. 여기에서 에드테크, ML테크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또 이렇게 컨설팅을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볼 텐데요. 결국 그 머신러닝의 시대라고 지금 하지요. 근데 앞에 어떤 시대가 있었나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사실 이제 PC의 시대가 있었고 인터넷의 시대, 이제 모바일의 시대, 그리고 빅데이터, 머신러닝 이렇게 천천히 하나씩 나오게 있죠. 그리고 이런 시대에 따라서 회사가 하나씩 나왔습니다. 결국 뭐 마이크로소프트, 또 구글, 애플 이런 회사들이 이런 한 시대를 풍미하면서 끌어갔고 지금은 이제 빅데이터와 머신러닝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큰 회사들이 더 나올 시기가 되었고 또 그런 회사를 준비해야 되는 그리고 이런 시대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지요. 근데 이걸 먼저 나누기 전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결국 그 많은 회사들이 예전에 이제 아날로그로 일을 하다가 이제 디지털식으로 일을 바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게 이제 말은 쉬운데 실제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엇인가를 논하기 전에 이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좀 이야기 나눠보면 아래쪽에 나와 있는 네 가지 역량을 많이들 필요로 합니다. 결국 기술 역량, 데이터 역량, 프로세스 역량, 그리고 조직 변화 역량. 왜냐하면 결국 기존의 아날로그식으로 뭐 아무런 것도 없이 그냥 일을 하다가 이제는 기술을 가지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프로세스를 분석해서 계속 개선하는, 그래서 계속 조직이 변화하는 그런 식으로 디지털 변화라는 거는 결국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기술을 기반으로 한 변화이기 때문에 이런 걸다할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결국 조직 변화 역량이 필요한 게 제일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데이터란 말이 나오는데 그럼 데이터는 과연 어떻게 쓰이는 건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데이터는 결국 이제 사람이 보는 것과 기계가 보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본다는 거는 데이터를 예를 들어 모았어요. 예를 들면은 뭐 게임을 출시했습니다. 그러면 게임의 매출을 데이터를 보고 분석을 해서 매출이 떨어지고 있네. 아이템을 더 많이 내자. 아니면 매출 올라오고 있네. 뭐 아이템을 좀 가격을 내리자. 여러 가지 식으로 데이터를 보면서 사용자 할수 있겠죠. 결국 그거를 데이터를 본다는 것은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할수 있는데 데이터를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해줘야 되죠. 하지만 이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은 양이 있고 또뭐 데이터를 보고 저희가 평균적으로 생각을 해서 대다수의 사용자한테 적용하는 걸할수 있지만 일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맞춤형으로 뭔가를 하고 싶다 하면은 이제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거를 위해서 결국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기계가 보는 게 나타나는 거고 이게 개념이 결국 개인화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뭐 카운터 스트라이크를 많이 하다가 서든 어택을 하러 온 게이머들을 봤더니 대부분의 이렇게 넘어온 사용자들은 뭐 랜덤 맵 중에 어떤 형태의 맵을 좋아하더라라고 그 데이터를 보고 분석을 해서 모든 사용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겠지만 그게 모두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데이터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지난 뭐 3개월 동안 봤더니 뭐 서든 어택을 하다가 카운터 스트라이크 왔는데 이런 맵을 이런 사용자는 이렇게 좋아했다. 이걸 하나하나 머신으로 분석을 해서 그 개개인에게 맞춤형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결국 데이터는 다시 정리하자면 사람이 눈으로 보고 의사결정의 판단을 내리거나 아니면 기계가 보고 개인화를 해서 굉장히 빠르게 굉장히 라지 스케일로 결국 그 사람이 보기에도 쓸모없는 데이터는
기계가 보기에도 쓸모없는 데이터입니다. 먼저 사람이 보고 쓸모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게 굉장히 라지 스케일로 굉장히 빠르게 하기 위해서 기계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게 비주얼라이제이션, 퍼스널라이제이션이라는 두 가지 용어로 설명이 되겠고요. 밑에 나와 있는 스노우플레이크는 데이터 플랫폼 중에 되게 유명한 건데 혹시 데이터 쪽에 좀 관심 있으시면 이런 그 플랫폼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데이터를 다룰 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프라이버시인데요. 데이터는 개인정보고 개인정보는 법으로 엄격하게 관리가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어디까지 저희가 수집할 수 있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고 또 사용자한테 어떻게 고지를 해야 되고 또 다른 회사들을 이용해서 플랫폼을 이용해서 그 데이터를 쓰고 싶을 때는 어떤 식으로 연동해야 되고 이런 그 프라이버시 관련해서는 그 법률 전문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는 아시고 계셔야 여기에서 큰 사고를 미연에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국가별로도 많이 법률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뭐 유럽이나 뭐 북미나 남미, 한국, 동남아 조금씩 다 다르다는 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머신러닝으로 좀 들어가 보면 결국 인공지능이라는 게 나왔고요. 인공지능은 오래전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체커 같은 걸 만들자. 라고 해서 예를 들면은 뭐 알고리즘을 다 만들었겠죠. 했지만 그렇게 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특정한 예외 상황이 되면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머신러닝으로 뭔가 사람이 이렇게 알고리즘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기계가 스스로 학습을 해보자. 꼭그 우리가 원하는 진짜로 인공지능이죠. 기계가 스스로 학습을 해보자. 근데 여기에도 한계는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지만 한계가 있었고 그러다가 그게 인간의 뇌처럼 굉장히 더 깊게, 그래서 딥러닝이라 그러는 게 굉장히 더 깊게 인간의 뇌를 흉내내서 굉장히 깊게 학습을 시켜보자 라고 해서 딥러닝이 나왔고 이렇게 쭉 가면서 이제 지금에 와서야 딥러닝으로 굉장히 많은 일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딥러닝이라고 부르진 않고요. 그냥 머신러닝이라고 하면 대부분 딥러닝을 포함한 거고 대부분 저희가 하는 머신러닝들은 딥러닝에 해당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AI라는 용어도 쓰긴 쓰는데 요즘 들어서 이제 AI는 다 이제 머신러닝, 딥러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머신러닝을 그 개념을 좀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한다. 그러면은 데이터를 넣고 그리고 그 데이터에다가 이제 룰을 주겠죠. 예를 들면 데이터가 1, 2, 3이 들어가고 룰은 뭐 더하기 2다. 그러면 1, 2, 3을 넣으면은 3, 5, 7이 나오겠죠. 그래서 결국 데이터와 룰을 주면 아웃풋이 나오는 게 일반적인 상황인데 이거를 뒤집어서 이제 기계가 학습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가봤더니 데이터를 1, 2, 3을 넣고 아웃풋을 예를 들어서 3, 4, 5를 넣었더니 아, 이거는 X 플러스 2구나 라는 그 룰을 찾아내는 굉장히 놀랍죠. 저희가 사람이 뭔가 데이터를 보고 학습을 하듯이 이제 드디어 기계도 데이터를 보고 학습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고요. 이거를 이제 보통 쉽게 이야기하는 게 이제 개와 고양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개의 사진을 예를 들어 50장을 보여주고 고양이 사진을 50장을 보여주고 훈련시키면 그 기계가 아 귀가 이렇게 생기고 코가 이렇게 생긴 거는 개고 귀가 이렇게 생기고 코가 이렇게 생긴 거는 고양이구나라는 걸 구별할 수 있는 룰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꼭그 오랫동안 태어나서 자라나면서 스스로 많은 거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렇게 학습을 해서 발전해 갔듯이 기계한테도 이런 데이터를 충분히 많이 주면 좋은 데이터를 주면 학습해서 이제 룰을 찾아낼 수 있는. 물론 이제 사람은 엄청난 존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복잡하게 해서 다 처리할 수 있지만 기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그 정도는 안 되고 뭐 고양이하고 개 사진만 보여주면 뭐 고양이하고 개만 구별하는 그 룰을 만들어낼 수 있고 또 특정한 다른 용도에 따르면 그 다른 용도만 잘하는 그래서 용도별로 만들긴 했지만 기본 개념은 약간 사람이 하는 것과 비슷한 일을 할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이런 머신러닝이 보니까 뭐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 않고 결국 사람이 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뭐 데이터를 주고 그러니까 고양이하고 개 사진을 많이 주고 공부해 그러면은 결국 구분하면 되는 건데 이게 왜 이렇게 오래 걸려서 됐지? 처음에 뭐 PC의 시대, 인터넷의 시대 이런 것처럼 왜 이렇게 머신러닝의 시대가 오래 걸렸지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이 알고리즘들이 그렇게 좋은 알고리즘들이 최근에서야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그 머신러닝 쪽 알고리즘들은 좀 많이 약했고 이제 딥러닝으로 오면서 좀더 복잡한 게 가는 게 적기 때문에 이제 좋은 알고리즘, 데이터를 줘서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는 알고리즘이 중요한데 이런 좋은 알고리즘이 최근에 많이 나왔다. 그리고 뭐 고양이 사진 뭐 50장, 개 사진 50장 넣고 훈련시키면은 너무 작잖아요. 이게 전혀 다른 형태의 고양이나 전혀 다른 형태의 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큰 빅데이터가 드디어 가능해졌고 또 이런 걸 넣어서 훈련을 시키려면은 되게 좋은 또그 하드웨어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클라우드를 통해서 뭐 AWS나 Azure 같은 그래서 저희가 필요할 때 기계를 많이 빌려서 거기에서 엄청나게 큰 데이터를 넣고 이제 학습을 시켜서 고양이하고 개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룰을 만들어내서 모델을 만들어서 뺏어 쓸수 있는
결국 그 AI와 빅데이터와 클라우드가 다 어느 정도 이상 올라갔기 때문에 드디어 이제 ML의 시대가 지금 이제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머신러닝을 저희가 아주 오늘은 쉽게 이야기하는 거라서 깊게는 들어가지 않겠지만 이세 가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고양이하고 개 이야기를 했는데 데이터에는 이렇게 라벨이 붙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건 고양이다, 저건 개다. 아니면 이 사용자가 이 물건을 샀다. 다음 날에는 이 물건을 샀다. 그 다음 날에 물건 샀다. 아니면은 뭐이 사용자가 이 광고를 클릭했다. 저 광고를 클릭했다. 결국 그 어떤 결과가 다 정리된, 저기를 정답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결과가 다 정리된 그 데이터를 가지고 결국 이제 지도학습이라 그러는데 이런 사람이 이런 일을 했어. 라는 걸 계속 훈련시키면 결국 다음에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게 고양이야, 개야?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이 사용자가 다음에 살 물건은 뭐지? 이 사용자가 다음에 클릭할 광고는 뭐지? 다이 미래 예측을 할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미래 예측을 한다는 거는 이게 정답지가 붙어 있어서 다음에 뭔가 할 행동 자체를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아니라 그 정답지가 없이 그냥 순수 데이터만 가지고도 비지도학습이라 그러는데, Unsupervised Learning이라고 해서 이거는 예를 들면 고양이하고 개 사진을 그냥 50장씩 주고 분류해봐. 그러면 어느 게 고양인지 어느 게 개인지 모르겠지만 이 50개는 대충 비슷한 것 같고 저쪽 50개는 비슷한 것 같아. 그래서 분류를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정답지 라벨을 붙이지 않고서도 특정한 상황에서는 저희가 머신러닝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강화학습이라고 리인포스먼트 러닝이라 그러는데 뭐 알파고 같은 거죠. 그래서 뭔가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뭔가 게임을 해서 이기면 상을 주고 지면 페널티를 줍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계속 이제 학습을 해 나가면서 좀 똑똑해지는.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비즈니스에서 많이 쓰는 거는 지도학습을 제일 많이 쓰고요. 결국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 사용자가 다음에 뭐 할지, 아니면 저희가 뭐 재고를 얼마나 해야 될지, 저 물건은 뭐 오류가 났는지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라벨이 붙어 있는 정답지가 붙어 있는 데이터를 보고 학습을 해서 뭐 예를 들면 암에 걸린 환자의 엑스레이를 분석을 해서 결국 이런 형태의 엑스레이가 암에 걸리고 이런 형태가 암이 아니구나 라는 걸다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라벨링 돼 있는 데이터들을 보는 게 중요하고 이 라벨링에 대해서는 이거를 사람이 손으로 붙이면은 너무나 일이 커지고요. 미리 라벨이 붙어 있는 예를 들면 아까 뭐 광고를 클릭하는 경우 그런 거는 라벨이 미리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건 굉장히 쉬운 경우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뭐 예를 들면 화면에 나와 있는 게 어느 게 차고 뭐 어느 게뭐 오토바이고 이런 걸 구분해야 된다 그러면 사람이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에 따라서 업무량이 굉장히 차이가 나고 뭐그 데이터를 머신러닝으로 사용하는데도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은 이 ML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를 방금 이야기 드렸던 걸 바탕으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결국은 다섯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데이터가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예를 들면 쇼핑몰이라 그러면 사용자가 뭐 물건을 샀다, 뭐 아이템은 뭐다, 그런 데이터들이 쭉 있을 거고요. 그걸 다 수집해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머신러닝에다가는 그 모든 데이터를 다 넣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딱 필요한 그 목적에 부합되는 데이터만 골라서 넣으면 되는 거고요. 예를 들면 이 사용자가 다음에 뭘 살지를 예측하고 싶어. 그러면은 그 전에 샀던 기록들 정확하게 뭐를 클릭했다, 뭐를 샀다, 그 정도의 정보만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모든 사용자들의 정보는 다 필요 없고 그중에 일부만 골라서 그 데이터를 줍니다. 이런 걸 이제 피처라고 부르고요. 이때 이제 데이터 뭐 청소도 해야 되고 깨끗하게 정리해서 이제 머신러닝한테 주는 거죠. 그리고 그 모델 이럴 때 이제 결국 이 데이터를 넣어서 학습시키는데 아까 뭐 고양이 사진 50장, 개 사진 50장처럼 데이터를 주고 학습을 시키면 거기에서 약간 사람의 뇌처럼 결과물이 나옵니다. 이 결과물을 이제 모델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 모델에다가 다시 이제 고양이나 개를 사진을 보여주면 판단을 하는 거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방금 커머스 예 같은 경우에는 이 사용자가 다음에 뭐살것 같아? 라고 물어보면 그거를 판단해 주기도 하지요. 근데 이때 이제 데이터를 줘서 학습시킬 때 학습하는 알고리즘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DNN, CNN, 뭐 트랜스포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적절한 알고리즘을 써서 그 데이터를 학습시키고 그 학습시켜서 나온 모델로 다시 이제 그 물어보면 이제 예측을 해서 알려주는 거죠. 근데 방금 이제 학습과 이제 예측이라는 단어를 계속 썼는데요. 이 학습을 굉장히 빨리 해야 될 거고 예측도 굉장히 빠르게 해야 될 거잖아요. 예를 들면 데이터를 주고 학습을 시키라 그랬는데 이게 하루 걸린다. 그러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학습이 되고 예측이 될수 있는 이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거는 이제 경험이 되게 중요합니다. 많은 일을 해본 회사가 머신러닝 많이 해봤으면 이제 이쪽을 잘할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일반적인 이제 프로그래밍이라 그러면 저희가 이제 코드를 짜서 출시하면 웬만하면 그냥 돌아갈 거잖아요. 하지만 머신러닝은 사실상 코드가 매일 새로 바뀌어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데이터 자체가 들어가서 그리고 한번 그 학습을 해서 트레이닝을 해서 그걸 계속 쓰면 안 되거든요.
예를 들면은 일주일 전에 학습을 해서 지금 뭐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 일주일 사이에 뭔가 막 변화가 생겼어요. 뭐 새로운 물건이 나왔어요. 아니면 사용자가 갑자기 유입됐어요. 그러면은 트렌드 자체가 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최신 데이터로 계속 또 학습을 해서 고양이하고 개도 새로 구한 사진들을 넣어서 학습을 해서 가장 최신의 고양이하고 개를 맞출 수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새로운 데이터를 구해서 학습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분명히 잘 돌아가던 것도 안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코드를 매일 고치면 시스템이 위험해질 것 같듯이 이것도 데이터를 계속 넣다 보면 기존에 돌아가던 시스템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또 성능을 이렇게 안정시켜야 되고 또 모델도 기술이 새로운 게 나오기 때문에 뭐 알고리즘도 계속 업데이트 시켜야 되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임프루브를 해야 되는 이렇게 이 5단계가 이제 ML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 다시 요약해드리면 데이터를 모으고 그 데이터 중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으면 그 일에 모델을 만들어야 될 거고 그 모델에 들어가야 될 피처들을 고르는 거고 그다음에 그 피처들을 가지고 학습을 시켜서 모델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이제 서빙을 하는 예측을 하는 그리고 이걸 돌리는 이제 인프라가 튼튼해야 되고 이 모든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계속 개선을 해야 이게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것들이 다 됩니다. 이런 그 머신러닝이 그러면 모든 경우에 다잘 되냐? 그건 아니고요. 데이터가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만 정리돼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가 좀 개하고 고양이 사진인데 너무 개하고 고양이가 다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생긴 고양이하고 개는 맞출 텐데 전혀 다르게 생긴 고양이하고 개는 못 맞추거든요. 그래서 주어지는 데이터가 좀 다양한 종류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또 비슷한 거면 안 되고 또 그게 너무 다양해요. 막 너무 고양이하고 개하고 중간쯤 된 사진만 100장을 주고 학습시켜 버리면은 아예 학습이 실패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종류만 잘 맞춘다든가 아니면 아예 못 맞춘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결국 말하자면 고양이하고 개가 잘 구분되는 사진들 적절하게 있는 게 제일 학습이 잘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알고리즘이라기보다는 뭐 데이터 자체의 고양이기 때문에 좋은 데이터를 골라서 학습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 데이터 자체가 또 문제가 생기면은 이 학습 자체가 안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너무 오래 걸리거나 페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신경 쓰셔서 항상 머신러닝을 하실 때 뭔가 잘안 돌아간다 그러면은 데이터 자체를 의심하셔서 이세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한 번씩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쭉 이야기 들어서 이미 이제 이해를 하시겠지만 이게 약간 그 저희가 서비스를 운영할 때도 DevOps라고 해서 개발을 해서 출시하고 뭐 사용자들 반응을 봐서 다시 업데이트를 하고 계속 개선해서 다시 출시하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근데 머신러닝에서는 더욱더 빠르게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저희 회사 몰로코 같은 경우에는 뭐 추천 엔진을 공급을 하는데 그 추천 엔진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가장 최신의 2시간 분량까지 최근 2시간치까지 모아와서 그러니까 지난 석 달에서 2시간 전까지 데이터를 모아서 훈련시켜서 매 2시간마다 출시를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빠르게 그 최신의 데이터로 다시 또 모델을 학습시켜서 출시를 하고 그걸로 사용자들 반응을 보고 또 서비스를 운영하고 거기서 다시 데이터가 모이면 그걸 다시 돌리는 이 MLOps를 쭉 돌려야 되고요. 이 MLOps를 쭉 돌리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고 제가 이제 삼성전자에서 광고 서비스 그룹을 운영했을 때 안에 이제 조직을 한 50명 정도 데리고 이런 일을 했었는데요. 굉장히 많은 리소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게 바닥부터 혼자 다 하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숫자가 필요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뭐 거의 50명이라는 인원이 이거를 바닥부터 다 만들었었는데 굉장히 그 하이 코스트 시스템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뭐 모든 거를 다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거를 다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약간 이제 머신러닝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냥 개념만 좀 잡아봤고요. 사실 저희가 알아야 될 거는 머신러닝이란 무엇인가 보다도 그래서 머신러닝을 이제 뭐에다 써먹을 수 있는데 그래서 사실 머신러닝을 뭐에다 써먹을 수 있는데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도리어 이제 머신러닝이란 이제 무엇인가에 대한 거를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을 어디다 쓰느냐?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한네 가지 정도로 이제 구분을 하는데요. 그 생산, 판매, 그 다음에 제품, 마지막엔 광고. 그래서 생산이라 그러면은 뭐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게 있겠죠. 생산 과정 중에 뭐 불량품을 갖다 미리 디텍트해서 다 빼낸다든가 아니면은 뭐 재고, 부품 재고 같은 걸 관리한다든가 이런 걸다 예측을 할수 있겠죠. 그리고 판매 쪽으로 가면 당연히 마케팅은 머신러닝으로 이제는 돌리는 거죠. 뭐 구글이건 페이스북은 굉장히 유명한 애드 플랫폼들은 다 머신러닝으로 돌아가는 거니까요. 저희 몰로코도 마찬가지로 머신러닝으로 그 사용자들의 뭐 판매 데이터를 가지고 더 판매를 잘할 수 있도록 마케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판매 쪽에서는 사용자들을 미리 분석해서
어떤 사용자가 이런 제품을 샀으니까 다른 사용자도 이런 제품을 살 거야. 이런 걸다 분석해서 쓸수 있는 상황이 되었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품 서비스. 제품하고 서비스도 머신러닝 가지고 할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개인화, 예를 들면 넷플릭스에서 다음에 사용자가 뭘 좋아할지를 본다든가, 아니면은 무슨 그 의료 판매 서비스라 그러면은 재고를 얼마나 가지고 있어야 이 시즌에는 이런 옷이 이만큼 팔렸는데 우리는 얼마나 가지고 있어야 더팔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도 볼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고객 데이터 플랫폼 같은 것도 이제 만들어서 이런 그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머신을 둘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광고 사업. 충분히 이제 데이터도 많고 우리 서비스에 트래픽도 많다. 그럼 우리는 그냥 광고 사업을 직접 해보고 싶다라고 갈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유튜브 같은 거죠. 유튜브 같은 경우는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그 사용자들의 시청 이력을 바탕으로 이런 쇼를 봤으니까 이제 이런 광고를 좋아할 거야라고 보여줘서 굉장한 성과를 내고 있죠. 그래서 뭐 이거를 유튜브에만, 그래서 구글의 예가 아니라 유튜브에만 보면 뭐 유튜브에서 그 새로운 기능이 나왔다, 그럼 홍보를 해야 된다라든가, 뭐 유튜브 프리미엄 기능을 사용자들한테 뭐 세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런 판매 세일즈에서는 당연히 머신러닝을 써서 타겟팅을 하고 결과를 분석할 것이고, 그리고 서비스 자체도 개인화로 어떤 컨텐츠를 보여줄까, 뭐 언제 여기서 텍스트를 보이스를 뽑아내서 텍스트로 서브 타이틀을 자동으로 만들어 보여줄까,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머신러닝을 사용하고 있고, 마지막에는 광고 사업 자체도 이제 머신러닝으로 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서 처음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이 눈으로 보고 뭔가를 할수 있고, 그리고 나서 그 데이터가 많고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머신러닝으로도 하겠다. 이렇게 2단계로 하셔서, 예를 들면 세일즈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보고 사람이 이런 식으로 마케팅하겠다 결정할 수 있겠죠. 뭐 서비스도 우리 서비스를 다음에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될것 같아. 뭐 이런 기능이 필요할 것 같아. 데이터를 보고 다 결정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더큰 스케일로, 라지 스케일로 하고 싶을 때 이제 머신러닝을 쓰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이세 가지에 대해서 저희 몰로코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마케팅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또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제 개인화 추천 엔진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광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화하고 트래픽이 많다. 그럼 광고 사업을 할수 있도록 플랫폼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은 회사들이 이거를 다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 있는 솔루션들을 사용하고, 그 외부에 있는 솔루션들이 점점 더 좋아지면서 이제는 자체적으로 어디까지 개발해야 될지, 아니면 외부의 솔루션을 어떻게 써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볼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ML 산업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 볼 텐데요. ML 산업이라 그러면은 저는 세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파운데이션 ML이라 그래서 굉장히 기초적인 ML들입니다. 그래서 뭔가 텍스트, 보이스, 이미지, 비디오를 인식한다든가, 아니면 그걸 만들어낸다든가, 약간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 자연어 처리 같은 것도 요건 포함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ML에서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 큰 회사들이 이쪽을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결국은 데이터의 싸움이거든요. 좋은 데이터들을 많이 모으고 그 데이터로 오랜 기간 동안 학습을 시켜서 좋은 모델을 만들어 본 회사들이 경쟁력이 뛰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작은 회사들은 이걸 가지고 싸우기가 되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스몰 버티컬 마켓의 회사들은 이런 걸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내 골프 영상을 녹화해서 올리면 그걸 보고 포즈를 교정해 준다든가, 아니면은 뭐 알람, 그 시큐리티 알람으로서 CCTV를 보고 불이 난것 같다, 그럼 바로 알려준다든가 하고는 있는데, 결국은 뭐 구글 같은 경우에서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큰 회사들이 이런 쪽을 굉장히 그 잘할 거라, 이렇게 작은 스타트업들은 본인만의 굉장히 특수한 그 버티컬,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여기에 이제 뭐 이미지 인식 같은 건데 OCR이다 그러면은 뭐 구글도 당연히 OCR을 다 잘하겠지만, 내 OCR은 뭐 한국 문서를 더 잘할 수 있고, 특히 뭐 한국의 보험사 관련 문서를 더 잘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약간 특화된 뭐 한국 시장에 맞춘 그런 걸 해야 약간 생존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그 기초 ML은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요. 생각보다 많이 쓸만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구글에 있는 그 이미지 인식 같은 거 하면, 저희가 예를 들면 이제 광고 이미지를 주면서 이 광고 이미지 안에 뭐 숫자들이 있으면 다 찾아서 줘. 뭐그 숫자가 뭔지 보여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이미지 다 디텍션도 가능하고요. 뭐 텍스트도 마찬가지로 좀 유우어 같은 것도 다 찾을 수도 있고요.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 서비스에서 이런 게 필요하다면 한번 조사해 보시면 쓸만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서비스에서 이제 ML을 필요로 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뭐 넷플릭스 같은 거, 라든가 뭐 빅그라네로 한국의 이제 GS샵 같은 경우도 있겠죠. GS샵에서 물건 다음에 뭘 사야 된다 이렇게 추천하는 거,
라든가 이제 GS 샵 안에 있는 셀러들이 우리가 이제 광고를 좀 하고 싶다. 이 물건이 새로 나왔으니까 그러면은 어떤 물건을 광고를 먼저 보여줘야 될까? 그리고 광고비는 얼마를 받아야 될까?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머신러닝을 할수 있는데 이런 걸 위해서 결국 그 지금까지는 이제 컨텐츠만 만들었다면 거기에 이제 머신러닝 플랫폼을 붙여서 더 개인화를 할수 있는 그리고 뭐 포캐스팅 미래까지 할수 있는 그래서 아까 뭐 재고 관리도 잠깐 이야기 드렸는데 결국 그 사용자들이 뭐를 살지 그리고 내는 재고를 얼마큼 가져야 될지 이런 여러 가지 이건 상황에 따라서 할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고요. 그중에서 일반적인 경우로 제가 이제 개인화하고 이제 포캐스팅 두 가지만 들고 나왔는데 나머지 얘도 또 많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서비스에서 뭔가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좀 독특하고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기존에 이런 많이 그 일반화된 경우를 적용할 수도 있지만 아니면 내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걸 이제 만들어야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그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에서 이제 머신러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게임 회사들도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뭐 게임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그 NPC들이 결국 이제 게임 안에 있는 캐릭터들이 뭔가 말을 한다 그러면 그 대화하는 거뭐 파운데이션 ML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그런 걸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상점을 열었는데 오늘 어떤 아이템을 모든 사용자한테 똑같이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사용자한테 어떤 특정한 아이템을 보여주는 게더 도움이 되겠다. 아니면 이 게임의 뭐그 난이도 조절도 뭐 사용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뭐세번 연속 졌다. 그러면 마지막에 난이도를 쉽게 해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 ML을 사용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쭉그 이야기한 걸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ML을 작은 회사들이 혼자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큰 회사라고 해도 엄청난 리소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직접 하는 것보다는 사실상 좋은 플랫폼을 이용해서 쓰는 건 저희가 뭐 당연히 그 컴퓨터 사서 뭐 CPU 꼽고 뭐 서버를 만들 수 있겠지만 아무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이제는 뭐 AWS의 서버를 빌려서 쓰잖아요. 그게 훨씬 더 편리하고 확장성도 뛰어나고 새로운 기능도 많이 쓸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ML도 ML에서 서비스라고 해서 그 외부에 좋은 플랫폼들을 가져다 쓰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로컬 레코멘데이션 엔진 같은 걸로 뭔가 개인화 추천 같은 걸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만의 모델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뭐 아마존 세이지 메이커 같은 게 있어서 우리가 데이터를 주고 알고리즘만 고르면 자기가 알아서 모델을 만들어주고 다 이제 서빙도 해주고 굉장히 많은 걸 해줍니다. 물론 그 이런 아마존 세이지 메이커 같은 걸 쓴다고 해도 해야 될 일은 많지만 그래도 바닥부터 다 만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50명 가지고 바닥부터 다 만드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그래서 좀 모델이 일반적이다. 그러면은 기존에 나와 있는 솔루션들을 쓰는 게 좋고 나는 우리만의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뭐 좋은 세이지 메이커 같은 걸 이용해서 하셔도 좋고요. 근데 이제 지금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ML을 다 해줄게라는 회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데이터 로봇이나 데이터 브릭스, 뭐 C3 AI 이런 회사들이 많이 나와서 ML 관련된 모든 걸다 해줄게. 그래서 모델도 예를 들면은 뭐 30, 40개를 만들어 놓고 당신네들이 뭘 원하든지 데이터만 줘. 그럼 우리가 다 해줄게. 이런 회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뭐 OCR 같은 것도 해주고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 자연어 처리도 해주고 추천도 해주고 뭐 포캐스팅도 해주고 뭐 공장 자동화도 해주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ML 관련 있는 건다 해주죠. 물론 그 현재까지는 그렇게 쉽진 않고요. 생각보다 많이 커스터마이징을 해야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제가 예측하기로는 한 5년, 3년 이내에는 굉장히 이런 그 ML 플랫폼들이 많이 나와서 일반적인 서비스들이 굉장히 쉽게 이런 걸쓸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걸 쓰기 위해서는 좋은 데이터 플랫폼이 필요하고요. 데이터를 잘 모아놔야 거기서 좋은 피처를 뽑아가지고 당연히 머신러닝을 돌리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모아놓은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당연히 쓸수 없는 거고요. 좋은 데이터를 모아서 이미 쓰고 계셔야 되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머신러닝도 할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모아놓은 데이터들의 이제 라벨링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라벨링 없이도 할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 하고자 하는 일에 따라서 이 뭔가 정답지를 붙이는 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좋은 ML 플랫폼이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저는 이게 굉장히 그 경험이 풍부하고 굉장히 라지 스케일을 해본 회사들이 좋고 여기에 결국 아까 그 ML의 5대 요소, ML 시스템의 5대 요소 결국 데이터를 수집하고 거기에 좋은 피처들을 골라내야 되고 그리고 좋은 알고리즘들을 가지고 모델을 만들고 그걸 돌릴 수 있는 인프라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개선할 수 있는 결국 저희가 앞쪽에 데이터와 데이터에서 피처 뽑는 것까지는 저희가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뒤쪽에 이제 알고리즘을 골라준다든가 뭐 인프라를 돌린다든가 모니터링 해준다 이런 거는 이제 ML 플랫폼이 해주긴 하지만 결국 그 데이터는 우리가 수집해야 되거든요. 결국 그래서 우리 서비스에서 좋은 데이터를 굉장히 깨끗하게
그리고 그 데이터도 굉장히 이렇게 풍부하고 구분이 잘 되는 그런 걸 써야 뒤쪽에 어떤 형태의 머신러닝이든 잘 돌릴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회사들이 어떻게 쓰고 있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면 당근마켓이 기술 블로그를 되게 잘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당근마켓이 기술 블로그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는데 가장 최신 내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블로그에 있는 내용만 보고 참고해서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당근마켓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다 예측하시겠지만 이미지 인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 뭔가 일반 커머스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다 정리된 사진에 정리된 텍스트로 예를 들면 뭐 빨간 드레스 딱 올라갈 텐데 당근마켓은 뭐 사진도 개개인이 찍으니까 막다 다르게 찍힐 거고 심지어 같은 옷을 두 명이 찍어서 올려도 사진이 다를 거고 심지어 제목도 다를 거예요. 이런 거를 다 관리를 해야지만 사실상 서비스 퀄리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지 인식을 해야 될 거고 아마 뭐 이미지 인식은 처음엔 직접 하려고 했었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예를 들면 구글 비전 AI 같은 게 너무나 잘 나오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다 트레이닝을 하고 심지어 당근마켓에 올라와 있는 사진들을 이 구글 비전 AI한테 주면 구글 비전 AI가 학습을 해서 좋은 모델을 돌려줍니다.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이미지를 인식해서 아 이거는 빨간 원피스다, 이거는 뭐 파란 청바지다 이런 거를 다 텍스트를 뽑아낼 수 있는 거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제품을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개인화가 많이 필요하죠. 그리고 개인화라 그러면 세 가지 데이터가 보통 필요한데 사용자 정보, 그다음에 이제 타겟 정보, 그다음에 인터랙션 정보 이제 세 가지를 보통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는 어떤 사용자인가, 뭐 어디 사는가, 나이가 얼마인가, 뭐 재산 얼마인가, 뭐 이런 변하지 않는 그런 데이터들이 있을 수 있고 타겟 결국 이 상품은 무엇인가, 뭐 빨간 드레스인가, 뭐 파란 청바지인가, 가격은 얼마인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샀나, 결국 그 타겟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인터랙션은 이둘 사이의 인터랙션이죠. 이 사용자가 이 제품을 클릭했다, 뭐 카트에 넣었다, 구매했다, 뭐 반품했다, 거기에 리뷰를 달았다, 뭐 친구한테 추천을 했다. 여러 가지 인터랙션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결국 이세 가지를 바탕으로 그 미래의 인터랙션을 예측하거나 미래의 타겟을 예측하거나 미래의 유저를 예측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제품을 살 사람, 이 사용자가 살 제품, 이 사용자가 이 제품에 대해서 할 행동, 여러 가지 그 변수에 따라서 예측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레커멘데이션이라 그래서 이 레커멘데이션만 가지고도 굉장히 서비스에 많은 거를 개인화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들이 이렇게 게시물을 올리면 그러니까 제품을 올리면 어떤 카테고리인지를 저 사진을 분석하고 제목을 분석해서 자동으로 제안해 줄수 있겠죠. 이거는 이제 뭐 옷이다, 이거는 뭐 전자제품이다 이런 식으로 해야 이제 검색도 할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사용자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뭔가 이제 FAQ 뭔가 문제도 많고 질문도 하고 할 텐데 이런 거를 기존에 올라놨던 이런 그 FAQ를 분석을 해서 연결시켜 준다든가 사용자들이 물어본 거에 대해서 답변을 연결시켜 준 것도 할수 있을 것이고 또 이제 개개인들끼리 약간 채팅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뭐 욕설 같은 거 많이 할수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욕설들을 다 분석해서 다 빼낸다든가. 근데 이것도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욕설도 계속 변화해요. 뭐 그냥 일반적인 욕을 제거했더니 사람들이 다르게 욕을 해요. 계속 그거를 시스템을 어떻게든지 피해 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바탕으로 머신러닝으로 발전을 해야 사용자들이 새로운 욕을 개발해도 그걸 쫓아다니면서 다 막을 수가 있죠. 이런 모든 게 개인화로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비근한 예로 이제 테슬라 같은 회사도 보면은 방금 이런 것들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재밌는 게 운전하는 영상들을 모아서 이제 화면에 나와 있는 게 자동차인지 사람인지 뭐 건물인지를 다 분석을 하는데 이거를 데이터를 모아와서 오토 레이블링을 합니다. 자동으로 맨 처음에는 그거를 뭐 사람인지 차인지 뭐 건물인지를 다 붙였겠지만 지금은 그 테슬라 안에서 자동으로 그거를 다 붙이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거를 다 분석해서 벡터로 약간 월드를 만든다면 그걸 메타버스로 자기네가 스스로 뭔가 가상 공간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지금 뭔가 화면에 찍힌 거를 옮겨와서 가상으로 만든 다음에 그 안에다가 아침이 될 수도 있고 저녁이 될 수도 있고 뭐 안개가 낄 수도 있고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고 사람이 없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할수 있겠죠. 이런 걸 바탕으로 데이터를 무한대로 늘려서 훈련을 할수 있을 거고요. 뭐 거기에서 좋은 피처들을 골라내는 거는 당연히 잘하고 있을 거고 굉장히 그 최신 알고리즘으로 모델을 만들어낼 거고 근데 이거를 굉장히 그 빠르게 학습을 시키고 또그 출시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나와 있던 예를 들면은 뭐 GPU 가지고는 파워가 부족하다, CPU 가지고는 파워가 부족하다. 그래서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굉장히 그 성능이 뛰어난 칩을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인공지능을 굉장히 빠르게 돌리겠다. 그래서 기존에 뭐 이야기를 하면 좀 길어지긴 하지만 CPU하고 GPU도 뭐 머신러닝을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뭐 앞으로는 더욱더 머신러닝을 발전하기 위해서는 머신러닝 전용
이제 그 머신러닝 칩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 뭐 구글도, 뭐 애플도, 뭐 테슬라도 다들 이런 비슷한 걸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아직까지는 엔비디아가 압도적이라서 뭐 엔비디아가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제 경쟁도 굉장히 심해지겠죠, 이쪽에서. 그리고 이렇게 해서 나온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모델을 만들어 훈련한 거를 결국 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운전자들이 그걸 받아보고 다시 또 운전하고 거기에 데이터가 모이고 이풀 사이클이 돌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뭐 베타 사용자들을 골라서 지속적으로 출시하고 그 사람들이 운전을 하고 다시 또 결과가 돌아오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과 이런 사이클이 전혀 없이 그냥 데이터를 조금 모아서 머신러닝 한다든가, 아니면은 굉장히 작은 스케일로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데이터도 없이 그냥 알고리즘으로 분석해서 자율주행을 해보려고 한다든가, 굉장한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그 머신러닝을 잘하고 있는 회사들이 어떻게 잘하고 있나라는 패턴을 보면은 지금 말씀드린 것과 비슷하게 굉장히 좋은 데이터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고, 거기에서 라벨링도 굉장히 쉽게 하고, 이제 피처들을 잘 골라서 뭐 인프라까지도 강력하면서 사이클도 굉장히 빨리 돌아간다. 이런 그 패턴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의 회사에 좀 적용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결국 그 데이터 플랫폼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 데이터 플랫폼에 투자를 하셔서 좋은 데이터를 모으셔야 되고, 그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고 써야죠. 그래서 비주얼라이제이션으로 좋은 그래프도 만들고 숫자도 만들고 그 A/B 테스팅도 하고, 그래 데이터를 계속 잘 쓰시다가 데이터들이 충분히 많이 모였고 이 데이터로 더욱더 많은 일을 하고 싶다. 그럴 때 이제 머신러닝을 도입을 해서, 그리고 머신러닝 많이 할수 있는 일도 있거든요. 그 손으로 할수 있는 일은 손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머신러닝으로 해야만 하는 일이 있는 거고, 그리고 손으로 할 때는 전체 사용자의 예를 들면 한 70%, 80%까지 커버할 수 있어도 모든 사용자를 커버를 못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요즘 잘 팔리는 탑10 아이템을 뭐 추천을 하면은 전체 사용자의 한 60%는 좋아하겠죠. 하지만 전체 사용자의 40%는 그 탑10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머신러닝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머신러닝으로 들어가신다면 심플 MLS, 머신러닝 에즈 서비스, 그래서 뭐 구글 클라우드 비전 AI라든가 아니면 뭐 로컬 레코멘데이션 엔진 같은 거를 좀 써보셔서 좀 해보시고, 야 이렇게 해봤더니 괜찮다 라든가, 아니면은 나는 처음부터 좀더 복잡한 ML을 좀 해보고 싶어, 우리만의 데이터가 있고 우리 데이터는 저 기존에 나와 있는 이런 ML 플랫폼 가지고 안 되고 우리가 좀 모델도 만들어 보고 싶어, 그러면은 사실상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머신러닝이 뭐 아마존 스테이지 메이커 같은 거 쓰셔서 모델 적절한 거 고르시고 피처들 잘 골라서 넣으시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굉장히 시행착오가 많이 들어갑니다. 뭐 어떤 피처를 넣어야 될지, 그 피처들의 뭐그 가중치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나온 결과물을 어떻게 써야 될지 생각보다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뭐 근데 장기적으로 뭐 머신러닝 팀을 뭐한 10명쯤 만들어서 뭐한 1년쯤 돌려본 다음부터는 잘 나올 수도 있겠죠. 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뭐 몇몇 회사들, 뭐 당근마켓 같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작은 팀으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충분히 잘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이게 쉽진 않다라는 거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슨 ML이 만병통치약은 아니고요. 하지만 ML이 없으면 약간 지는 싸움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뭐 테슬라의 자율주행 같은 것도 예를 들자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뭔가 좋은 서비스를 만들던 시대에서 좋은 서비스들이 이제 데이터를 잘 분석해서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점점 더 서비스가 더 좋아지겠죠, 개선되고. 그러다가 그 데이터들을 이제 머신러닝에 넣어서 머신러닝이 좀더 개인화를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서비스가 계속 발전돼 가는. 이제는 뭐 일반적인 서비스보다 데이터를 활용하는 서비스가 이길 것이고, 데이터를 머신러닝으로 활용하는 서비스는 더욱더 경쟁력이 강하겠지요. 이런 식으로 서비스가 계속 발전돼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건 뭐 서비스를 개발하시더라도 이 데이터와 머신러닝을 생각하셔야 될 거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뭔가 머신러닝만 하는 회사를 한다면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의 머신러닝이 지금 말씀드렸던 뭔가 생산, 판매, 뭐 제품, 광고 쪽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의 머신러닝이 이용될지 이런 것들도 한번 좀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실제로 어떻게 쓰고 있나에 대해서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요. 이제 한국에 이제 머신러닝 하는 회사들을 쭉 한번 모아놓은 거고요. 왼쪽에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머신러닝을 특정한 산업 분야에 이제 이용하는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뭔가 생산, 뭐 헬스케어, 뭐 모빌리티 이동, 뭐 파이낸스 금융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분야의 머신러닝 이용해서 굉장히 성과를 내고 있는 회사들이고, 오른쪽에 있는 회사들은 머신러닝 자체를 이제 플랫폼으로 제공하는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술 플랫폼 이제 회사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많은 회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이제 AI 스타트업이라고 경희대에서
얼마 전에 이런 식으로 리스트를 뽑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25개 회사들을 보면 대부분 비슷합니다. 이제 머신러닝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가고 있기 때문에 하는 일들이 이제 비슷비슷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개인화 한다든가 이제 시계열 예측, 미래에 어떻게 될지, 아니면은 뭔가 이미지나 비디오 같은 거를 인식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번역 같은 자연어 처리, 그리고 이런 것들의 약간 총합이라고 할수 있는 자율주행, 그리고 이런 거를 위에 말했던 거를 우리는 기능으로 제공해 줄게. 얘네가 직접 하지 마. 그래서 이제 ML 플랫폼 회사들. 근데 어쨌든 크게는 이제 개인화, 이제 예측, 그다음에 이제 뭔가 이미지 비디오 인식, 뭐 OCR 같은, 그리고 자연어 처리, 요렇게 이제 네 가지 정도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거고요. 요거를 이제 실제로 그 한국에 인공지능 회사 하는 회사들만 모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관인데요. AI 양재협의회라고 인공지능 하는 회사들은 여기에 지원을 하면 정부에서 사무실 같은 걸로 굉장히 싸게 지원을 해주고, 또 여기에 입주를 하면 그다음부터 뭔가 AI 회사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업계에서 활동하기도 좋아서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이쪽으로 오고 있는데, 뭐 지금까지 졸업한 회사들까지 합치면 한 100개 정도의 인공지능 회사들이 있는데, 그 100개 정도 되는 회사들을 분석해 보면 방금 이야기했던 패턴과 거의 비슷합니다. 약간 개인화를 한다든가, 시계열 예측을 한다든가, 뭐 이미지 비디오 인식을 한다든가, 자연어 처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ML 플랫폼을 제공한다든가. 그래서 뭐 자연어 처리라 그러면은 뭔가 그 회의 내용을 주면 회의 내용을 요약해 준다든가, 아니면은 뭔가 보험 증서들을 그 영수증들 주면 그걸 다 사진 찍어서 인식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뭔가 채팅을 한다 그러면 챗봇을 만들어 준다든가, 아니면가 뭔가 그 이미지를 주면 이미지를 더 고해상도로 바꿔 준다든가, 뭐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머신러닝을 통해서 하고 있죠. 뭐또 이런 것도 있겠네요. 뭐 얼굴 피부를 사진 찍으면 그 피부 색상에 맞춰서 적절한 화장품을 제조해서 배송해 준다든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면 할수 있다는 일을 이제 데이터와 기계로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관련해서 좀더 책을 보고 싶으시면 그냥 추천하는 책둘다뭐 가벼운 책이고요. 책 같은 거 한번 추천해 드리고요. 항상 그 공부는 특히라도 머신러닝 쪽 공부는 영어로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가능하면 원서를 많이 읽으시는 게 좋습니다. 왼쪽에 있는 책은 좀 간단하게 요약된 책인데 머신러닝에 대해서 쭉 한번 볼수 있는 책으로 그냥 한번 보실 수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책은 뭔가 그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 약간 미래 공상 예측 이런 쪽으로 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